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효코입니다. 지난 5월 19일 올린 영상에서 프랑스 현지 언론들이 방탄단 B와 제니의 데이트 영상이 모두 완전히 조작된 가짜라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프랑스 현지 언론들이 갑자기 방탄단 B가 파리 시내 여러 곳에 등장하였다는 대대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5월 20일 프랑스 현지 언론들은 BTS B가 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B의 파리 등장 소식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현지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방탄단 B는 명품 브랜드 셀린의 의상과 부츠를 착용하고 파리 시내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방탄단 B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셀린의 가죽 자켓을 착용해서 록스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방탄단 B는 약 200만 원에 달하는 셀린의 지퍼가 달린 블랙 악어 가죽 부츠를 착용했다고 한다. 프랑스 현지 언론들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 셀린의 자켓과 부츠마저도 세계 최고미남 방탄단 B의 매력에 가려졌다는 극찬과 함께 완전히 조작된 가짜 영상에 전혀 개의치 않는 B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축구였습니다.